네, 어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50여 분 동안 대국민 담화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담화의 대부분의 시간을 의료 개혁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는데요. 국민을 비롯한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의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공을 넘겨받은 의료계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인데요. 의정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관련 내용들 조승현 인천광역시 의료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50여 분가량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대담 시작하죠. 사실은 이제 많은 그 입장에 따라서 담화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긴 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그걸 해결하려는 의지를 일부나마 보여준 것도 있지만 또 정부의 어쨌든 인력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또 강경하다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한 부분에 어쨌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봐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럼 좀 하나씩 좀 저희가 살펴보면 먼저 그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는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다만 의협에서는 이 숫자를 정해놓고 협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뭐 그동안 2천 명 숫자에 대해서는 왜 도대체 2천 명이라는 게 정해졌는지서부터 그걸 굳이 고집할 이유가 뭐냐라는 여러 가지 입장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정부의 원칙은 정책적으로 숫자를 정했고 그것을 바꿀 때는 거기에 적합한 타당한 예.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단순히 어떤 압박에 의해서 바꾸는 모습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원칙을 천명한 것 같고요. 만약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또 상당히 통일된 의견으로 내준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개방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밝혀준 면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좀 진일보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의료계로 공이 넘겨졌는데 저희가 앞선 기자들의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대부분 반응이 지금 좀 냉랭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나마 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만이 좀 의료계에서 의견을 한번 모아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는 구체적인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사 의료계라고 하면은 다 같은 집단으로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직역과 자기 역할과 주장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예. 극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늘리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생이나 전공의를 가르치는 입장이 주 역할인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는 개원의들이 주로 이루어진 이런 그룹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직역들의 주장들이 전부 다른 거를 사실은 전체적으로 냉랭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2천 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건 아마 의료계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물꼬를 터는 입장, 특히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2천 명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밑에 전공의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일 거고 또 중증 환자를 보는 교수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저께 그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가지고 와라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네. 통일된 의견을 낸다는 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2천 명을 정할 때서부터도 이미 예. 저는 이제 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이사로 있었고 네. 병원협회 내부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통일된 안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사실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한 목소리로 낸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럼 모든 이제 협상이나 타협의 절차는 서로 양보하면서 그중에서 가장 이제 이성적인 안을 끌어내는 게 목표가 될 텐데 네. 그 부분이 사실은 금방 해결되기는 무척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히려 좀 통일 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
정부가 2천 명이라고 낸 게 사실은 통일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거고 뭐 4,500명서부터 마이너스까지 다양한 의견들의 중간쯤을 절충했다라고 이제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과학적으로 비판할 내용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사회적 협의체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국민, 정부, 의료계가 이제 참여하는 협의체인 것인데 이 부분은 그럼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건 또 한 가지 이 지금 정책을 비판하는 이제 한 그룹에서 나온 얘기가 공급자와 수요자가만 공급자와 정부가 들어갔는데 예. 사실은 수요자인 국민이나 사회단체나 시민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힘은 결국은 시민들의 힘에서 나오는 거고 전문가들이나 정부는 그 의견을 경청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라고 친다면 당연히 시민사회나 시민들의 환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가장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을 가지려면 결국은 지금 말하는 사회적 협의체나 어떤 공론화를 위한 네. 기구들이 반드시 만들어지는 건 옳다고 보지만 거기서 지금 2천 명을 새로 1천 명으로 줄이거나 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데는 의문점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무엇보다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의료 현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네 개원의들도 단축 진료에 어제부터 들어갔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제가 개원에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냥 넘겨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의사들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건 맞거든요. 주 40시간 이미 그 법적으로 정해지는 근무 시간을 훨씬 넘어서 실제 개원에 계신 분들은 그 뭐 두 배 가까이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주 40시간을 지키겠다고 말한 거는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좋은 일이죠. 의사들의 건강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환자들의 어떤 이용 행태의 변화를 위해서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부에 대한 압박이 될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그럼 당장 이제 국민들의 불편이 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 40시간인 똑같지는 않더라도 상당 시간 근무를 짧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화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들도 그동안에 그냥 무분별하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의사들이 있기를 기대했던 이런 문화가 좀 바뀌고 정말 급한 것들은 응급실 같은 데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기구를 활용하게 되고 외래 환자들은 의사들도 나름대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가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정상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 어떤 이 절차와 이 과정 속에서 있을 의료계 부담 역시 일단은 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의료 이용률 자체가 예. 지금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60% 정도는 굳이 안 가도 되거나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이용한다는 부분이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근무 시간을 줄이고 오히려 그 부분들을 질적으로 늘리는 과정들은 예. 앞으로 꼭 반드시 가야 될 거고 지금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보면 사실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 이용도를 좀 정밀하게 조절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바람직한 과정 중에 하나로 봅니다. 단지 이것이 정부와의 갈등 구조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안 좋게 보이거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을 거는 같지만 결국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기회를 찾는다고 본다면 그 가치를 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인 만큼 의료계에서도 이제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원장께서 보시기에 현재 상황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정부의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나온 것 중에서 의료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많은 패키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인력 부분만을 가지고 지금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데 사실은 그 정책이 갖고 있는 함의와 방향성을 보고 논의하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력을 늘려서 이것들을 수용하고 어떻게 하는 문제는 이미 상당한 이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당장 올해 그러면 뽑아서 교육이 가능한지 또는 이것을 내년에도 그럼 똑같이 2천 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당장 정부가 어차피 정책적으로 발표한 2천 명을 당장 백지화하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라는 자체는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제는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시급한데 이 부분이 지금 간과되고 있어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통일된 안을 내놓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뭔가 대화를 하려는 어떤 장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좀 있습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지금 사실은 뭐 지금 교육자로서 교수님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공의 학생들을 포함하고 예. 또 전체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를 논리적으로 설득도 할 수 있고 네. 같이 참여해서 끝을 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교수님들이 앞으로 행보가 주목이 되고 결국은 이런 사회적 협의체든 뭐가 된다면 앞으로는 결국은 그런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 네. 그분들께서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 맡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전혀 거고요. 전혀 안 되죠. 지금 사실은 전공의들도 예. 교수님들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의사협회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물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의사처럼 들리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각자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극단적으로 해보면 각자의 입장들이 다른 거죠. 추구하는 바가. 예. 어쨌든 가장 중심적인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그 중심에 좀 서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의료계가 참여하는 좀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서 그동안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총 37차례에 걸쳐서 뭐 증원 방안을 협의를 했고 네. 대한의사협회와도 뭐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체도 19차례 논의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국민들께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400명 늘린다고 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정부가 19차례를 했던 뭐 30차례를 했던 간에 사실은 숫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견을 내지를 않았어요.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제 만일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뭔가 숫자를 결정했을 텐데 그게 사실 2,000명이라는 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제시해서 지금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정부가 400명만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과연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지금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라는 말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중장기적으로라도 계속 그 부분을 끌고 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 정부 정책은 아마 원안에 가깝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저희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현 인천광역시 의료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